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여인의 급격한 삶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한낮에 땀을 뻘뻘 흘려가며 사람이 없는 곳 성 바깥의 우물까지 일부러 와서 물을 떠가던 그런 여인이 있었죠. 아마 세상을 원망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며 갈급한 가운데 살던 여인이었을 것인데, 그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오픈해서 그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의 근원으로 만난 사람의 그 인생의 큰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그녀가 이런 큰 변화를 경험했는가, 오늘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만나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원인은 그의 마음의 질병이 치유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있는 질병의 치유를 그녀는 경험했어요. 보면 수가성의 여인의 마음은 병든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대답하는 장면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 4장 17절에 여자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실 때에 그 여인의 답변입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자신의 현실을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의 이면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정생활에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 동거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지 나오진 않지만 떳떳하지 못한 사이였음이 분명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녀의 행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냥 쉽게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하기 쉽습니다. 행실이 좋지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삶 속에서 특별히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린 병들었다 할 때에 육체의 병, 마음의 병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병은요 의학의 발달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치유받고 육체의 건강은 아마 역사상 최전성기를 맞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한 19살쯤 됐대요. 뭐 이렇게 적어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영아 사망률이 워낙 컸던 탓도 있고 전쟁이 나서 죽기도 했고 또 기근과 여러 환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하면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평균 80 전후는 그냥 내다보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럼 육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합니까? 자, 영적인 건강 확보되었다 치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 마음은 병들고 상처 입은 자 투성이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그 여인은 그 마음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자, 무엇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까? 자,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마음에 병든 사람을 보면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많습니다. 자기의 뒤틀려진 마음과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겪냐면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다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만난 감격이 큽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픈 관계를 다 드러내놓으면서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통로로서 자신의 상처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공개합니다. 요즘 예수님 만나서 건강해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마음의 병이 치유되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상처로 여기던 것들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니게 돼요. 혼란에서 해방받습니다. 억눌린 감정에서 치유됩니다. 삐뚤어진 성격도 교정받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면요, 지금까지 몸담았던 더럽고 냄새나는 생활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고요, 그것을 수치로 창피로 창고 안에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도 있고요, 그것은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해졌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과거는 지나간 소재일 뿐이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의 삶의 변화를 간증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 내 삶과 특별히 마음의 병의 치료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 병을 치유받지 못한 채 그냥 싸매고 다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좀 비뚤어진 성격도 그대로, 왜곡된 가치관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기도도 하고 예배 생활도 좀 하는데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늘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상처를 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분명하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늘 그 마음속에 맷돌을 갈며 사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참 마음의 깊은 병을 아직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인 줄 믿고 이제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삶,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 결과에 이르기 전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조금씩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고쳐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행동이 달라지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마지막 저 천국에도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땅은 지옥이니까 도망가서 천국에 가야 돼,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조금씩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그 삶의 결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부르면서도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고 이것은 도무지 치유가 안 돼, 그렇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이 질병의 극적인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는 또한 마음의 질병만 아니라 영의 질병이 치유됐던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숨기고 싶어하는 문제를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자,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무턱대고 그녀의 과거와 그 상처와 숨기고 싶은 비밀을 막 드러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녀에게 생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관심을 보여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이제 조금씩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꺼내시는데 그냥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비판하듯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노출시키십니다. 여러분, 치료의 시작은 환부를 드러내는 데 있죠. 겉으로 드러난 증상과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이런 상처가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녀가 섣불리 꺼내지 못하자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그녀의 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말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근데 참된 원인도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남편은 사라졌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은 참되다 인정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게 많아? 그러면 찌르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보면 윤리 문제, 마음의 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근원의 더 깊은 곳에 영적인 질병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녀의 상태를 보면 자 다섯 번이나 결혼을 했고 지금도 동거 중인 사람이 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참 행실이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녀는 지금 자기의 구원 문제가 남자에 달려있다고 확실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를 잘 만나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마음과 그 깊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좋은 남자 만나면 모든 문제 그런 해결되고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만날 때마다 실망스럽고 다시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며 살아왔지만 결론을 얻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남자가 구원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 거꾸도 있죠. 여자를 구원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돈이 나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성공에 목매달고 살 겁니다. 자리가 나를 구원하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진과 직위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습니다. 자녀가 나를 구원하리라 이런 종류의 사람도 많아요.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지상의 목표이고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만족시켜주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이야기거리가 된다면 이 사람은 자녀가 나를 구원하리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언가 갈증을 느끼고 삽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목숨 걸고 살 때에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신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너의 삶을 보니까 지금까지 늘 목마른 삶을 사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너는 남자가 너의 우상이었구나. 그게 너의 신이었고 너의 구원이었구나. 그러나 그 속에 만족이 있든 없잖아.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위하는 뭔가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듣자 화를 내거나 아니 남의 남부끄러운 상처를 왜 드러냅니까? 뒷조사했습니까? 화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화제를 바꿔요. 아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즉시 화제를 바꾸는데 4장 20절에 보면 이런 주제를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즉시 그의 화제를 예배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자신의 문제에 대한 것은 그냥 접어두더라도 더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자신의 숨겨진 문제를 아는 거 보니까 당신은 선지 아닙니까? 아, 오랫동안 갖고 있던 의문이 있는데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하고 하는 질문이 예배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더군요. 뭐가 맞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가 갑자기 영적인 대로 바뀌죠. 아마 그녀는 평소 예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받기에 예배 자리로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심산에서 예배에 그의 만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맞나? 하고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 걸 싫어해요. 오히려 막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에서 섬기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데 그들은 배타적에서 우리를 막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계신 건 맞나? 의문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의문에 대해서 종교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가 길을 막고 걸림돌이 되어서 생수가 터지려 막고 있잖아요.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죠.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이것이 화제가 된 모양인데 보면 온갖 사이비 교주들의 얘기를 다 풀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 발을 들여가지고요 거기 상처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종교가 걸림돌이 돼요. 또다시 교회가 속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요 발을 바로 주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또 다른 이단들을 전전하면서 또 속고 넘어가고 또 속고 넘어가고 그것을 반복합니다. 한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다른 곳을 가 또 다른 이단을 전전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남자의 속고 남자의 속고 이 아이가 비슷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은 TV 드라마 속에서 교회를 이상한 곳으로 자꾸 비춰줘가지고요, 그 왜곡된 교회장 때문에 교회에 가를 때에 발걸음조차 뛰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왜곡이죠. 그런데 예수님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대상이 바르게 돼야 된다. 그 심령의 문제가 먼저이다. 어디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장소가 아니라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의 문제가 해결돼요. 나는 주님을 찾았거든요. 하지만 여기도 저기도 아닌 것 같아서 막혀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여인이 그 문제 해결함을 받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막혀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만나 해결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과 주의 환경 때문에 거기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받아야 내 영에 묶여진 데가 풀리고 막혀진 곳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해결책을 주님 앞에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녀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해답에 근접해 갑니다. 그녀는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을 보니까 그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맞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되겠네요. 얘기합니다. 죄 문제, 종교 문제, 예배 문제 등에서 스스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잘 보면 그 여인은요, 겉의 행실만으로 보면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 깊숙이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멀어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그다 말씀하셔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그녀는 영의 눈이 열립니다. 깨달음이 맙니다. 맞다. 이 앞에 서 있는 분, 나의 숨겨진 과거를 분명히 아는 분, 내 영적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준 이분이 그리스도다. 심령 가득히 그의 삶에 생수가 흘러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마음을 누르던 어둠이 불러갑니다. 짐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짐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그 때문에 나도 힘들고 주변도 괴롭고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면 내 삶의 어둠이 사라지고 짐이 벗겨지고 자유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깨달은 그녀는요 그 즉시 변화의 삶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에 30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녀는 동네로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숨기고 살던 은둔에 있던 그의 과거,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게 나가보지도 않고 아예 담쌓고 지내던 이웃들, 그 이웃들이 보였어요. 그 이웃들에게 자기의 과거, 상처, 부끄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을 보라. 그가 그리스도 아니냐. 여러분 급격한 변화를 체험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만나러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체험하는 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급브레이크 밟고 유턴해서 그 즉시 주께로 돌아오는 급변의 역사가 있었지만
니고데모처럼 멈추고 서서히 주께로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께로 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 내 이름은 풀 수 없구나, 그럴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좌절하지 말고 예수께로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심령에 어떤 부딪힘이 있습니까? 내 영적 상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환부를 드러내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맡겨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육신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내가 늘 이거 문제야 싶으면서 벗지 못하고 있는 그 옛 모습, 그냥 습관대로 살면 늘 따라가는 그 자리,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내 죄를 보태요? 그러지 말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다 맡겨라. 예수께 맡기고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나의 죄짐을 풀어주신,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